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 그동안의 제도 개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제도 개선으로 순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각성이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법에 보장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발동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이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아 이거 갖고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신임 장관 되시니까 이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전문직 공직을 지휘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과 민심을 대변하는 지휘 감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 핵심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특권 집단이 되는 스스로에게는 반칙을 하는 이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저는 장관의 지휘 감독 업무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권과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고요.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적어도 제어해야 될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함께 그 남용과 어우러졌던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검찰권의 남용의 부분, 특히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보통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은 좀 신중해야 된다, 절제돼야 된다. 또 이런 합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정신에도 담겨 있다고 봐요. 그 제도적 자제가 필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써야 될 때, 이거는 꼭 반드시 지휘 감독권이 발동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저는 검찰의 제식구 감사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게 장관의 지휘 감독이 행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감독이 꼭 수사 현안만을 대상으로 한 지휘감독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검찰 사무 행정상의 지휘감독 부분도 있고요.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또 수사 현안에 관해서는 평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고 검찰총장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 지휘인데요. 자, 일반적인 얘기는 다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사안에 대한 이 국민적 불신 이 점이 검찰 스스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제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감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핵심 대상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을 보기에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지금 이제 야당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고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의혹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수사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게 검찰 사무와 관련돼 있고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학의 장관이 지금 공소시효 넘어가면서 일단 처벌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민들한테는 이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데 그나마 이 출금한 것도 이걸 억울하다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검찰이 지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학의 출금이 문제가 되는 게 3월 21일 날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수사 권고를 논의해서 25일 날 권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22일 날 변장을 해서 출금을 합니다. 출국을 합니다. 이건 뭔가 이런 상황이 법무부나 검찰 내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과연 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해외 도피에 어떻게 누가 연루가 됐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요.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의 우려도 포함해서 저는 저 잠깐만요. 우리 저 장관님, 후보자님.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는 제가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출국 금지의 절차적인 하자가 뭔지 이 점에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고 실체적으로는 출국 금지를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체와 절차 사이에 이 경중을 따져야 되는 사안인데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사자료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건 되게 엄정한 범죄 행위. 그 인정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밖에 지금 볼 수 없는데요.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또 이런 것들 지적하신 거죠?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